그게 그게 귀신발 보고 엣지화라는 거야? 이건 안 좋다고요. 엣지화는 따로 있어. 이거 신이 빛이야. 어지럽다. 그냥 등산화 지금 짜릿짜릿 다 꺾네. 그러니까 저 엣지화 가지고도 등반이 안 되나 저거 가지고? 엣지는 그야말로 이런 데로 다닐 때 용이하고 등벽하면 안전해지는데 고무가 이게 바닥이 적정력 역할을 하나 보죠? 신으면 적적 붙어서 올라간다 신으는데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 다소 마찰로 그리고 얄쌍해진대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신으면 막 올라가 그러는데 오히려 젊은 신으면 미끄러워. 아, 저거 신고 있는 동안은? 네. 240인데 220을 싣고 225인데 너무 낮춰서 어쩌마자 저기 뜨거운데 장대학교 일단 이사를 다 아니 내 친구는 또 하나 이 암벽만 한 전문으로 하는 친구 있는데 걔는 아, 이 팔 근육을 보면은 팔 다리 근육이 뱃살도 큰 게도 없고 배가 뱃살 많이 나고 무거워가지고 또 키에 힘이 많이 나고 저거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절대 살찔 수가 없어. 이거 안경 진짜 타는 사람들 운동 하고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이미 아랫바가 많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자리 좀 많이 있어. 아니 이런 스릴을 좀 즐기고 싶다니까. 이거 타고 올라가면은 스릴을 좀 느끼시죠? 혼자 가잖아. 등산 올라왔을 때 그 모든 운동은 저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30대는 시작해요. 30대는 40대 넘어가지고 시작하는 운동은 힘들어요. 적응하기가. 자기가 필요 없죠? 네, 배우는 술? 어제 먹은 술? 어제 많이 안 먹었던